언니 그러다 넘어간다. 지금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네요. 어떡해! 화이팅! 할 수 있다! 떨리겠지만 민지 처음이니까 재밌게 다들 다치지 말고 오케이.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 생기게. 네 선생님. 그만 받지 말고. 네. 후회, 각자한테 후회 없이 열심히. 맞아요. 우리 서로가 있으니까. 알겠죠? 네. 자 데뷔 무대 축하하고 우리 픽시 첫 투어 너무 축하해. 하나 둘 셋. 때까지만 해도 암스테르담이었는데 말이죠. 이렇게 갑자기 독일입니다. 바로 오늘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발할 것 같아요. 독일의 풍경. 언니 일로 와봐요. 제가 굉장히 멋있는 곳이 있거든요.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로 와야죠. 네. 어때? 이게. 살짝 뭔가 그늘진 느낌. 아니. 여기 아니. 여기 더 들어가면 탁 봐요. 어? 대박이지? 예, 예주 제가 언니 빨리. 화보 찍어. 노란만 선만 넣어 주면 돼요. 괜찮아요. 네. 네. 저희 리허설 하러 가야 되거든요. 하나, 둘, 셋. 꼬끈한. 말. 끝. 오늘도 한국 같아요. 오늘의 룩 한번 보여주시죠. 오늘은 세 번째 공연 하는 날이에요. 근데 저 웃긴 게 있어요. 블러셔가 여쭤봐 신나거든요. 어 그러네요. 빨리 얼른 자세요. 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고 18분 남았습니다. 좋아요. 갑니다. 하나 둘 셋. 아이 픽시 수학 거라면서?
네, 오, 잘 나온 자리였어? 그렇다면 뭘 어디서 구했냐? 민기야, 형님 하시는 안 했어? 네, 소풍기 바람 왔어요? 전... 끝! 나와요? 에펠탑? 에펠탑 나와요? 나와요. 에펠탑 안녕. Maja, 저희가 지금 여기 르브르에 와 있거든요. 네, 어제 보시나요?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? 저희가 체력이 나와 돌아가지고요. 맞아요.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. 이렇게 잠시나마 빠르게 왔습니다. 그래서 저 소원 성취도 했잖아요. 바로 에펠탑 밤의 보기. 후레쉬 한 번만 비춰주면 안 돼요? 언니 후레쉬 한 번만 비춰주면 안 돼요? 치즈 안녕. 가기 싫다. 가기 싫어요.